지난 이야기. 강릉에서 파도도 타고 조기야 피문어입니다. 맛있는 문어도 먹고 강릉 바다를 아주 제대로 즐겼는데요. 진짜 바다 바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 여행 1탄 동해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푸른 바다를 품은 진정한 바다 도시. 동해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 속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해상 전망대인데요.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가슴이 확 뚫려요. 네. 60년 이상 보고 싶지 말라고. 60년 이상이요? 시원한 느낌하고 이 동해 멋이 있어요. 동해 멋이 있어요? 네, 그래요. 또 오고 싶은 데입니다. 지금 기분! 그야말로 춤이 절로 나오는 전망.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전망대가 위에서 보면 또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도깨비 방망입니다. 이름부터 도깨비골인 이곳은 여기도 도깨비, 저기도 도깨비, 심지어 빵도 도깨비빵인데요.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근데 동해가 도깨비가 유명한 거예요? 아, 여기 밤이 되면 여기 도깨비골 위에 푸른 불빛이 이렇게 막 이제 나타났다고 해서 도깨비골의 유래가 됐거든요. 네. 푸른 불빛? 네, 아마 도깨비골? 다음 여행지는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마을에 펼쳐진 대규모 5일장.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무병 5일장. 강원도에서 제일 큰 시장. 진짜요? 무려 조선 정조 때부터 시작된 북평 5일장은 전국에서도 크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제철 채소부터 각종 반찬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저기 해물도 좋고 뭐 야채도 싱싱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요. 그리고 역시 시장하면 간식이죠. 우와! 군고구마 굽고 계시구나. 우와! 해고구마입니다. 우와! 해고구마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온 거는? 아니, 지금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짠! 가져보려다 맛있네. 다시 맛집 레이더를 가동하는 수환 작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대박.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5일장 족발입니다.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입니다. 어머니 주인 아니세요? 아니.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이거지. 지금 자랑할 게 많아요 여기는. 자랑할 게 많아요? 생선 파시는 분들이 거의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회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대박 대박. 바로 찾아가 보는데 정말 가지각색 다양한 해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옆이라서 그런지 5일장인데 해산물이 진짜 많아요. 완전 싱싱 싱싱 그 자체. 그리고 북평장에서 볼 수 있는 진 풍경. 수조가 있어요. 이동식.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활어를 그 자리에서 포장해 갈 수 있는데요.
특권이죠. 어떤 특권이요? 여기서만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동해 물이 깨끗해요. 역시 고기도 싱싱해요. 약간 이름값 하는 도시 아닙니까? 아,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입니다. 동해. 그런데 동해에서 꼭 맛봐야 할 명물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또 있다면? 꼭 먹어야 될 거 킹. 킹? 킹? 예, 킹. 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해에 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동해의 킹. 고래. 고래. 아, 너무 컸다. 그럼 지금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과연 동해의 킹은 누구? 오늘의 주인공! 따라라! 차원이 다른 크기! 러시아에서 물 건너온 대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게보다 더 큰 걸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아니 이건 크기도 킹, 맛도 킹, 러시아 킹크랩! 이 귀하디귀한 대게와 킹크랩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동해 러시아 대게 직판장인데요. 동해항으로 직수입된 대게와 킹크랩을 사계절 내내 싱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배 터지게 드시겠어요. 글쎄, 배가 터지려는지. 고양이 영덕이라 네, 갑자기 개 생각이 나. 보실 거 어떠세요? 빨리 먹고 싶죠 뭐. 한잔 하겠네. 그렇다면 먹어줘야죠. 촉촉하게 쪄낸 킹크랩에 달콤한 대게찜까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네. 뭐부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 대게 살이 엄청 좋아요. 수율이 100%예요, 100%. 러시아에서 통영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오는 겁니다. 살 수율도 좋고 바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우와, 정말 껍데기까지 살이 꽉꽉 찼는데요. 이 맛있는 대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과연 그 맛은? 진짜 맛있어. 이게 그냥 진짜 천연 조미료. 자, 이번에는 킹크랩으로 가봅니다. 통통하다. 이거 그냥. 통통한 다리살은 통으로 먹어야 제맛. 저는 뭐가 다를까 했는데 대게는 진짜 살결이 엄청 부드러웠다면 킹크랩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눅진한 대게 내장과 탄수화물의 거룩한 만남. 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어머, 뜨거우시죠? 네. 진짜 고소하고 감칠맛 톡.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신나게 놀아볼까요? 가면은 인간이 새가 돼. 오? 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새가 된다고요? 하면 알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을 나는 새? 아니 저기 엄청 큰 새가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 충분했어. 선생님, 몇 번 타실 수 있으세요? 10번. 10번.
이 카리스마 넘치는 독수리와 함께 짜릿한 기행을 맛볼 수 있는 체험 스카이 글라이더인데요. 수환 작가도 새 될 수 있죠. 제가 더 놀랐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다이아 오빠 간다. 아니 그런데 점점 뒤로 갑니다. 푸른 녹음과 호수를 무대 삼아 하늘을 누벼보는데요. 오늘 수환 작가 다시는 안 탄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탈라고 한 번만 더 탈게요. 한 번 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귀여운 꼬마 열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와.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이것도 호수 아니에요? 네. 오, 너무 멋있다. 이제야 호수의 아름다움이 실감나네요. 우와, 이거 너무 예쁘잖아. 보름달이 나졌다. 최고야. 볼 것도 많은 이곳에 즐길 거리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체험을 더 수완 좋게 이용하는 방법. 인근 숙소를 이용하면 놀이기구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수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